잘 들리네. 됐어. 뭡니까? 명배님, 왜요? 지금 방송에 나갈 건데 괜찮습니까? 바나나 바나나 유튜브. 미션이 들어왔다. 아, 일단 들어온 순서대로 합시다. 자, 마로군 아무튼 초창기 완사로서 피드백이 가장 빠르게 수렴이 되고 마음이 제일 잘 맞는 편집자 중 한 명입니다. 그리고 우리 다니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밸런스가 좋은 편집자예요. 뭔가 기복도 심하지가 않고, 일단 그리고 외국에 살아서 그런지 외국 밈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삭합니다. 센스 있어요. 명배구는 썰 방송에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어요. 왜냐면은 그림이 어느 정도 되니까, 물론 이제 그 그림의 호불호가 갈리긴 하지만 저는 되게 마음에 들거든요. 이야기 진행을 제가 원하는 만화식으로 푸는 걸 굉장히 잘합니다. 펀치를 막 깡패한테 날리고 막 쇼파에 날리고. 현석군 같은 경우는 밈을 센스 있게 쓰는 거는 진짜 거의 최강자예요. 어디서 이런 센스가 온지 모르겠는데 칭찬할 점이 영상에 하나 조금 들어갑니다. 그 센스 때부터 눈치를 챘지. 빠밤! 자, 다음은 편집자들 반성할 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거 순서도 마로, 다니엘, 명배, 현석으로 하겠습니다. 마로군 반성할 점, 이거는 좀 천운에 맡겨야 되는 건데, 딴 걸 떠나서 내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긴 했어요. 편집하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나한테 전화를 해서 상의를 구하라. 사실 이걸 가장 잘 이행해주는 게 마로군이에요. 정말 장점이라면 장점일 수 있는데 어떻게든 전화는 타이밍을 좀 바꿔봐. 왜냐하면은 10번에 전화를 하면은 8번이 내가 샤워할 때 전화를 해. 그 전화 받기 굉장히 힘들어요. 물 끄고 전화하는 시간대를 좀 바꾸도록 해요. 반성해요. 그 굉장히 열받아. 자, 두 번째, 다니엘, 한국에 좀 사세요. 뭐 미국 시민권자라 뭐라 하기 애매한데 한국에 좀 사세요. 뭐 오프라인 모임만 하면 혼자 디스코드로 참여하고 있어. 세 번째, 명배구는 나에 대한 충성도나 어떤 좋게 말해준 건 좋은데 지나쳐요. 지나쳐요. 그 거의 약간 내가 그 집에 내 신전이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 나를 욕할 줄 아는 버릇을 좀 들이세요. 알았다 씨발로. 좋아 좋아, 그런 정신 좋아. 바로 그 단점을 수렴했네. 좋아요. 자, 다음 현석군. 현석군은 이런 태도를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서로 막 드립치면서 놀다가 이렇게 정색하는 태도, 같이 장난치다가 지 혼자 빠지는 거, 이런 거 고치세요. 아주 사람 무안하게 하는 나쁜 놈이에요 이거. 내 소리 집어쳐. 미션 가져가겠습니다. 미션이 들어왔다. 어? 별걸 다 하네 오늘. 여보세요? 콩수님, 우리가 함께한 지 꽤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 대답하면 안 돼. 영상 편지예요. 영상 편지인데 전화를 왜 해요? 아니, 듣고 마지막에 말하면 됩니다. 아, 저 그럼 바로 한타 주는데 그냥 대답 안 해도 되는 거죠? 아니, 제대로 들어야죠. 아, 제대로 들어야 돼요? 네. 오케이. 우리가 함께한 지 꽤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편집을 하면서 서로 어려운 점도 많았고 힘든 점도 많았지만 우린 이겨내고 이 자리까지 올라왔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같이 열심히 힘내서 파이팅하는 그런 동고동락하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파이팅! 파이팅! 이제 대답하면 돼요. 아, 날씨 좋다. 이제 여름인가? 헛소리 하지 마, 임마. 미션이 들어왔다. 바비님. 두 번째 편집자로 이렇게 오신 걸 저는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그 먼 곳에서도 우리 함께 했던 순간들을 떠올리면 우린 정말 천생연분? 끊겼다. 에이! No! God! Please! No! 잘 들리네. 뭡니까? 명배님!
왜요? 그 지금 방송에 나갈 건데 괜찮습니까? 아 너무 잠깐만. 아 진정하시고 그 고마워. 웃겨? 아예 그 그동안 고맙고 앞으로도 열심히 해주시길 바란다고 영상 편지 보내려고. 화이팅! 뭘 화이팅이야 씨. 자 빨리 끊읍시다. 약간 스컬그레이몬이 됐는데? 약간 타락 진화를 했어. 여여운 명백님 과자 사주세요. 치 명백원 있습니까? 아 명배님, 편집자 월급 외적으로 이렇게 보면 명배님이 좀 생활고에 있으시지 않습니까? 편집자 월급 외적으로 이번 달 월세 누가 내주었습니까? 좀 자랑을 좀 해보시죠. 월급과 별개로 그쵸? 마록은 집 보증금 누가 내줬죠? 예. 네. 아, 뭐야? 이렇게 털수록 미담이 나와? 미치겠네. 그 정도는 아닌가? 아! 그럼 3등분에서 편집자님들 깎아 사줘요. 10%까지 계산해가지고 5,000원짜리. 가위바위보의 편집자들은. 네. 아! 자 이제 서로 나눠라. 그 편집자들끼리는 이거 어떻게 할래? 그 단톡방에 공유를 하는데 몰빵판 할지 나눠가질지 알아서 한번 정해봐. 그렇게 해주면 알아서 편기장이라고 편집자 투기장 열려요. 벌써 편기장 열렸죠?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아이씨. 현석군한테 아무 이유 없이 1분간 욕을 먹으라고 이거는 또 무슨 이런. 여보세요. 네 현석님. 네. 뭐 하고 계세요? 네 저 그거 보고 있어요. 롤토체스. 왜 일 안 하죠? 사람이 쉴 때 쉬어줘야 일의 효율이 올라가니까요. 지금 쉴 때입니까? 제 생각에는 쉴 때가. 이봐요! 지금 열받죠? 아니요. 1분 동안 저한테 욕해보세요. 어떻게 그럽니까? 한번 해보세요. 별로 하고 싶지가 않은데요. 미션이 들어왔다. 저기 3,100원 줄게요. 3,100원이요? 네. 애매하게 100원? 100원이 뭡니까? 미션비가 7,100원이라서요. 6대4, 6대4. 아 근데 그래도 그 돈 받고 사장님께 욕 드리기가 조금 그렇네요. 마음이 예, 좀 아픈데. 뭐, 하세요. 그 하세요. 씨발! 이 새끼 저 새끼! 막 하고. 아 1분 동안 해야 돼요? 예. 1분 동안 할 욕도 없는데. 그러니까 꼭 욕이라는 게 막 씨발 뭐 이런 거 안 해도 되고 그냥 까는 거 뭐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젠틀하거든 현석님이. 별로 욕할 게 없긴 한데. 그쵸? 그 뭐 욕은 안 해도 되니까 단점 굳이 진짜 억지로 굳이 단점을 한 세 가지만 뽑겠다면은? 일단 카톡 연락이 잘 안 되는 거. 아 진짜 굳이 억지로 따 잡은 거죠? 그쵸 굳이 지어짜내서 얘기하자면은 카톡이 진짜 더럽게 안 돼요. 열 받을 정도로 진짜 뭐 일부러 씹나 싶을 정도로 약간 좀 어이가 없을 때가 많은 것 같고요. 네 정말 진짜 억지로 한 욕이네요. 그쵸? 아 그렇죠. 네 또 뭐 있죠? 그리고 그렇게 씹어댄 연락을 갔다가 이제 다 자고 있는데 새벽에 한밤중에 딱 카톡 와가지고 그러면 갑자기 깜짝 놀라가지고 깨가지고 막 저 새끼 하고 딱 보면 딱 어쩌고 아 이게 어쨌든 이거 억지로 지어 짜내고 있는 중이죠? 아 그렇죠. 네 분명히 사람들은 이 새벽 시간에 자고 있을 시간일 것 뻔히 알 것 같지만 뭐 그래도 뭐 사람마다 개인 그런 게 있으니까 뭐 그건 그럴 수 있다. 오케이 마지막 굳이 뽑자면 마지막 자기 방송 편하게 하고 싶다고 컨텐츠 막 생각 안 하고 막 그러는. 자 1분 됐어요 빨리 성공 눌러주세요. 미안하지만 난 나보다 약한 녀석이 시키는 말은 듣지 않아. 홍수님한테 사랑한다고 고백하기 그렇게 아프면 어떡해. 굳이 다음날 새벽에 연락을 주신 이유는 시발 뭘까요? 각도 총각도
처음 전화받았던 거. 아 이런 거 준비하지 말라 그러잖아. 과하다고 이런 거. 아니 이 반대 각도. 할 말 뭐 없어요?